이제 어떻게 해야 하올런지요? 군을 돌려야 할 것이야. 아니, 이대로 물러서는 것이 옵니까? 담덕의 소나기에 노란한 꼴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 나는 담덕이 이리도 철저히 대비를 했을지 몰랐소. 담덕이 대비가 철저했던 것이 아니라 장군의 준비가 허술했던 것이오. 증거를 적의 소나기에 버젓이 쥐어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책략이란 말이오? 서둘러 철군 준비를 하시오. 나는 먼저 마마께 가야겠소. 폐하! 폐하! 뭐라 감사의 인사를 올려 하올지. 애초 그대들이 겪지 않아야 할 고생을 하게 한 것은 짐과 고구려의 잘못이오. 일전에는 무엄하객으로 송구하옵니다. 송구합니다, 대하 폐하! 이제 짐은 후연의 모형부와 단판을 치울 것이다. 단판이라니요, 폐하?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하나 제대로 매듭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두 번 다시 고구려 유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길 원치 않는다. 옳은 말씀이시옵니다. 아우나 폐하, 후연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런지요? 예, 그렇사옵니다, 폐하. 후연의 모형부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면 그만이옵니다. 더하여 반란을 일으킨 고구려 유민들의 죄를 더 크게 물을 것이옵니다. 짐작은 하고 있네. 허면 마련해두신 보관이라도 있으신지요? 모형부가 두 번 다시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도가 있어. 가지. 마고성의 폭도들을 진정시켰다는 소식은 들었소. 폭도라? 그대를 폭도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정녕 모르는 것이오. 글쎄요. 난 전혀 모르는 일이오. 그대는 이번 고구려 유민들의 소유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했다 여기는 것이오.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허나 이미 말했듯이 그들은 고구려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후연의 백성들이요. 그들을 두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음이요. 결국 모사도 통하지 않으니 억지를 쓰시겠다. 억지라니? 하면 후연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그들을 정착해 살던 땅으로 돌려보내시오. 억지가 아니란 증거로 말이오. 불가하오. 이번 일을 이렇게 무마시켜주는 것도 우리 후연 입장에서는 100번 양보한 것이오. 양보는 필요 없어. 이제 선택은 우리 고구려가 할 것이오.